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차 실내에서 생활을 하고 20 내지 30대 젊은 이들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심각한 건 뭐냐? 키가 많이 커야 되는 10대 어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칼슘을 많이 먹고 비타민 D가 충분해야 키도 크고 뼈가 단단해질 텐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비타민 D가 낮은 채로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이맵. 안녕하세요. 유지닥터 김혜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명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다가 아주 흥미있는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21년 8월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인데요. 논문의 제목이 이명 환자에게 비타민 D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명을 치료할 때 이명이라는 증상이 아니라 이명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이 평소 저의 치료 모토인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표를 보실게요. 이명이 있는 환자 201명과 이명이 없는 99명을 비교했습니다. 이명이 있는 사람들의 비타민 D 농도는 19.86이었고 이명이 없는 사람들은 27.43으로 나왔습니다. 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 D가 훨씬 낮죠. 비타민 D의 농도가 이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표에 나오는 THI라는 지수는 이명 장애 척도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환자가 이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느끼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환자가 이명으로 인해서 느끼는 괴로움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명 환자들 중에서 비타민 D의 수치가 15보다 낮은 사람이 59명이었고 15보다 높은 사람이 142명이었는데요. 비타민 D 농도가 15가 안 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는 59.73으로 표시가 되고요. 농도가 15 이상 되는 사람들은 33.42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낮을수록 이명으로 인한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의 농도가 15 이하인 환자군에서는 당뇨 환자의 비율이 13.6%인데 비해서 15 이상인 그룹에서는 당뇨 환자의 비율이 6.3%로 당뇨 환자의 비율이 절반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 이상인 그룹에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평균 수치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보셨던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타민 D가 낮을수록 이명의 발생률이 높고 또 같은 이명 환자더라도 이명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더 심하고 당뇨의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D의 부족이 이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정리가 이 논문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대사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뇨의 가능성이 늘어나고요. 또한 그 불안이나 우울의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비타민 D의 항염증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뭐니 뭐니 해도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함에 따라서 칼슘의 대사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서 몸이 여기저기 석회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화증이 일어나고 와우간에 석회화가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 그 외에 또 다른 원인으로는 NO가 증가한다든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산화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명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17.6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가 갈수록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연령이 50대, 60대보다 오히려 20 내지 30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차 실내에서 생활을 하고 20 내지 30대 젊은 이들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심각한 건 뭐냐? 키가 많이 커야 되는 10대 어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칼슘을 많이 먹고 비타민 D가 충분해야 키도 크고 뼈가 단단해질 텐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비타민 D가 낮은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 농도를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햇빛을 쬐어서 피부를 통해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D를 내가 먹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연구에 의하면 음식을 통해서는 5 내지 10%의 비타민 D를 섭취할 수가 있고요. 90에서 95%는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있어요.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의 양은 자외선의 양과 비례합니다. 어떤 조건이 잘 지켜져야 하냐 하면 얼굴과 팔, 다리 전체를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햇볕에 노출해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안 돼요. 또한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지를 못합니다. 맨살이 직접 햇빛을 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있고 까무잡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피부가 진할수록 자외선을 쬐서 비타민 D를 잘 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까무잡잡한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햇볕을 쬐야 되고요. 또한 65세 이상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비타민 D의 합성 능력이 젊은이의 2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더 많은 시간을 직접 햇빛을 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비타민 D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영양학회에서 권하는 비타민 D의 하루 최대 섭취량은 4,000 IU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인데요. 비타민 D 4,000 IU를 섭취하려면 정어리 캔 100g짜리 8개를 매일 드셔야 되고요. 참치 캔 100g짜리 8개. 계란으로 드시자면 200개, 우유는 하루에 20잔을 먹어야 되니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액검사로 비타민 D의 농도가 20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30에서 100 사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정상 범위가 30에서 100까지 꽤 넓은 편입니다.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라 비타민 D 독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타민 D가 독성을 나타내자면 1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를 넘어야 되는데 제가 10년간 외대에서 환자분들을 본 결과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평생 비타민 D를 일정한 간격으로 주사를 맞으시든지 아니면 영양제로 복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타민 D를 주사로 맞으면 5일쯤 지나서 혈중 농도가 20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확 올라갔다가 3개월에 걸쳐서 점차 예전의 수치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3개월마다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영양제로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그래도 비타민 D의 주사가 필요하신 분이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또
두 번째, 고도 비만 환자분입니다. 세 번째, 처음에 오셨을 때 비타민 D가 너무 낮으신 분 있어요. 초기 부스팅 목적으로 비타민 D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 드시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매일 드셔야 되는데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시는 것도 권유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3 내지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나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를 유지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섭취량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비타민 D와 이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을 제가 찾아서 설명드렸는데요. 평소 이면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제가 진료실에서 흔히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대로 녹여져 있어서 아주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상 이웃집 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